예, 안녕하세요. 예, 오티엔 임원선 기자입니다. 여기는요, 대전시 오정동에 있는 한남대학교 교내 안에요. 한남대학교 안에. 왜 여기가 있느냐고요? 이곳에는 예, 특별한 곳이 있다고 알려져 있지요. 예, 한남대학교 안에는 예, 아주 특별한 곳이 있다고 널리 알려져 있지만은 예, 또요 근래요. 예, 또잘 모르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예,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뭐냐면요, 여기는 그 한남대학교 선교사촌이라고 있어요. 선교사촌. 옛날에 외국인 분들이 우리나라에 선교 그런 것이죠. 예. 그러면 어떤 곳인지 한번 예.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예. 옛날 작은 한옥 시로 딱 됐죠. 예, 입구에 딱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거든요. 주변에 무궁화꽃도 피어 있네요. 어우, 예, 여기, 예, 안내 표시가 되어 있네요. 예, 뭐라고 되어 있나 볼까요? 예, 오정동 선교사촌 지정번호 문화재 재료 제44호라고 표시되어 있고요. 오정동 선교사촌은 1955년도 1958년 지어진 선교사 사택이 있는 곳으로 이중 최초 55년에 지어진 북측 세 동을 지정했다. 90년도 소선교사들이 한국을 떠난 후 사택 일부를 한남대 설립자 한국명을 기념하는 인둔학설원을 개원하고 유물 보관 진시하고 있다. 1950년대 시대상에 반영된 건물들로 붉은 벽돌 한식 지붕을 올린 점이나 주 진입로 현관으로 모이는 점 등의 서양식 건축의 한국 건축 양식으로 도입한 모습으로 볼수 있다고 표시되어 있네요. 이렇게 안내 표시가 되어 있어요. 보세요. 네, 요것도 있고요. 요건 또 뒤로 가보면요.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있거든요. 아, 야, 여기 또 보면요. 여기엔 또 아마 선교사촌으로 해갖고 예, 영화 촬영도 하신 것 같습니다. 선교사촌 영화, 아, 선교사촌 영화 촬영 장소네요. 예, 영화 촬영 장소. 예, 여기를 연수별로 보면요. 어떻게 돼 있나요? 저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영화 그의 여름. 예, 개봉일 2006년도 11월 30일. 감독 조근식, 출연 이병헌 수예. 장르 매로 로맨스 드라마. 그의 여름. 그의 여름 2006년도. 또그 위에는 예, 또 뭐요? 예, 2017년도 영화 살인자의 기억법. 예, 살인 기억법 17년도에 촬영했네요. 이 배경을 본 거죠. 선교사촌. 저는 한남대 설립 초기인 1998년 사이에 남정열 선교사들이 사택 7채가 모여 형성된 하나의 작은 마을이다. 요새 문화재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보다 문화재로 제44호로 지정되어 정부 관리하고 있다라고 표시되어 있네요. 선교사촌이요. 그다음에 오예. 예, 2016년도에 예, 터키의 옹주, 예, 옹주 여기서 촬영했네요. 영화 촬영을 앞에서요. 예, 여기 또 2018년도는 TV 엔드라마 마더도 이 건물 예. 선교사촌 아더 여기를 기준으로 영화 촬영한 장소네요.
여기가 바로 거기인 것 같아요. 한옥협에서 이렇게 이상하게, 예, 계량형 한옥이죠? 예. 일부 차량은 출입금지로 되어 있네요. 예, 여기. 대학 설립 위원 기념비라고도 되어 있네요. 주변 한번 볼까요? 보세요, 요 영화 촬영하는 장소예요. 아시죠? 새 에어컨 시설로 돼 있는 거 보니까 사람이 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살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지하도 있네. 지하도. 문이 잠겼네. 꺼졌어. 이 선교사촌에. 에어컨 시설, 건물 보존을 위해서요, 에어컨 시설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아, 아니, 회의, 박자식으로 돼 있네. 회의할 수 있는 시설. 이렇게 되겠다. 네, 인던 하우스라고 써있네요. 인던 하우스. 인던 하우스. 인던 하우스. 뭐, 설립자 동상 같습니다. 어떻게, 누군가 한번 볼까요? 윌리엄. 윌리엄. 에이런. 윌리엄. 에이런. 돈. 윌리엄 에이런턴, 인턴, 에인턴 라고 표시 되어 있네요. 일자 같으죠? 어떻게 되는지. 뒤에 또 볼까요? 아, 여기 되어 있네요. 윌리엄 에이링턴 박사는 미국 남장로교의 한국선교회가 설립한 본대학의 초대학장이네요. 1956년 3월서부터 1960년을 역임했다. 그 경로로 기리기 위하여 이 동상을 세운다라고 표시네요. 윌리엄 에이링턴 박사는 초대학장이네요. 56년 3월서부터 60년 6월까지를 역임했다고 되어 있네요. 예. 동상. 자, 구조가 밑에 거고 위에 거고요. 형이 디귿자로 똑같네요. 디귿자. 모형은 디귿자 모형은 똑같습니다.
인도라 학소론이라고 돼 있네요. 사용을 하는 거 보네요. 예, 에어컨 시설도 있고, 학술원에 이제 무슨 세미나 있을 때 이런 때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에어컨 시설 있고, 한번 가보니까요. 학술원이가 사용하고 있는 거죠. 지쿠즈가요? 지그자형. 예, 인근 학술원 기독교 문화 연구소 이렇게 돼 있어요. 인근 학술원 기독교 문화 연구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도. 구조가요? 지그자 형이에요, 그죠? 꼬다. 창고도 있고. 예, 도시. 예, 한복판, 예, 학교 한복판에 예, 이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자산이죠? 예, 문화자산. 이 주변에는 참나무, 아가시나무, 측백나무, 다양한 나무로 둘러싸여 있네요. 플라스틱당. 지그창이에요. 매니저의 둘. 사무처네요? 아니지? 사무처는 아니고요. 이런 시설이 돼 있어요.
다소 청소적으로 좋습니다. 유리나무, 유리나무. 멋있는 전경을 갖고 있네요. 이렇게 돼 있고, 영빈관이에요. 네. 그 전에 이거 영빈관 이거 쓴 것 같아요. 이 자체 7층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가 보면 또, 네. 영빈관으로 활용을 했던 방법 같습니다. 그리네요. 영빈관이라고 써있죠? 주변에는 고양이 놀이터네요. 고양이 놀이터. 새끼 고양이도 있네요. 어우, 고양이 많네요. 고양이. 고양이.
보셨습니까? 여기가요. 네. 한남대학교 안에 있는 선교사촌이에요. 선교사촌. 예. 잘 보셨습니까? 예, 영화 촬영을 네 번이나 했네요. 아, 네 번이나 했네요. 예, 2006년도, 예,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예. 영화 촬영도 했던 곳이네요. 예, 인근 학술원이. 자, 보시죠. 여기는 태전시 오정동에 있는 한남대학교 안에 있는 선교사촌이었습니다. 예,